영가 스님이 그런 말씀을 가졌죠. 심식은 법치지니라. 마음은 바로 이 극이 되고 법은 바로 이 진이다 말이야. 징도가에서 말씀하신 영가 스님의 말씀이죠. 요게 이제 정렬이 제법상망에, 요게 생멸이 기멸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성직진, 이게 바로 정멸이 견정이야. 연가대사는 간단하게 이렇게 징도가에서 표현할 때 마음은 이 근이요 법은 이 진이다. 아까 것이 저 소리의 동정이 바로 진이죠. 성진. 듣는 것은 요가 근아니 문근. 두 가지가 마치 거울 위에 흔적과 같다. 거울 위에 무슨 때가 낀 거울에 다른 불순물이 거울 위에 덮여 있는 흔적과 같단 말이죠. 두 가지라는 것은 신법이죠. 마음과 법이죠. 결국에 마음과 법 때문에 능각, 소각, 무슨 능문, 소문, 또 그것이 전부 다두 가지로 나왔었죠. 또 그것이 공소공, 어? 그게 요게 능이 되고 요건 소가 되죠. 이것은 소가 됩니다. 소. 능소 관계. 법은 소가 되고 마음은 덕이 되죠. 그래서 마음은 이 근이요. 육근육진 하는 육근이란 말이죠. 법은 여러 가지 경계, 색생양, 미촉법, 따위 같은 거. 여러 가지 법은 이 육진, 진이다 말이에요. 근진이 바로 능소 관계죠. 우리가 눈으로 본다면 보여지는 대상은 색진, 소가 되고, 보는 능력은 바로 육근 마음이죠. 두 가지가 마치 거울 위에 먼지가 끼어 있는 것과 같단 말이죠. 그래서 거울에 그 먼지 때가 다 없어질 때는 거울로 밝은 빛이 비로소 나타나고 신법을 쌍망해야 되죠. 마음과 법을 둘다다 잊어버리면 생멸이 기멸되는 거죠. 능각, 소각, 뭐, 능공, 소공, 또는 능문, 소문, 그런 것이 다 없어져야 하거든. 그러면은 성이 곧 참되다만. 본래 진실,
진여 그대로만 나타나지요. 그래서 공부하는 차제가 여기서 다된 거예요. 어제 그 육절을 풀어가지고 아공, 법공, 구공을 얻은 그것을 지금 설명한 겁니다. 맨 처음에는 듣는 것으로 붙어서 되었지. 여기서 제일 주요 골자가 관세음보살 말씀하시는 가장 주요 골자는 어디에 있죠? 공부 처음에 들어갈 때. 여기는 결과고, 생멸이 기멸, 정멸, 견전은 결과고, 처음에 공부를 시작할 때는 임유망소인데, 임유망소 하기 전 가장 첫 것이 종 문사수화야, 입 산마지야. 아니요. 그게 주요 골자요. 문사수로부터. 가르치기를 이렇게 가르쳤죠. 관음불이. 예? 관음불 가르친 것은 말 여덟자 뿐이죠. 글자 여덟자로 말했죠. 관세음 부처님께서 관세음 보살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뭐라고 했냐면은, 피불이 저 부처님이 나에게 가르치되 종 문사수화야 입 산마지라고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문사수로 붙어서 산마지에 들어가는 거. 여기가 이제 산마지에 들어가는 경우죠. 생멸이 기멸에 정멸 견전이. 요게 이제 완전히 산마지를 완성할 단계고. 처음에는 이제 산마지에 들어가는 공부 수행 방법이 문사수로 붙어서 이제 차근차근 소리도 떠나고 듣는 것도 떠나고 또 그거 떠나서 좀 알았다고 하는 그 깨달음도 떠나고 깨달은 것이 무엇을 깨달았냐면 진공을 깨달았으니까 그 진공까지도 떠나고 진공에서 또 떠난 것에 자리 잡으면 안 되거든. 그래서 마지막 최후 생멸이 기멸 그래서 모든 생멸을 다 떠나버렸어. 그랬으니까 이제 제대로 든 거지 이제. 그래서 문사수로 붙어서 산마지에 들어간다는 것이 관세음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법문이 가장 주요 골자라. 처음 공부에 들어가는 것은 문사수로부터 들어가요. 문사수로 들어간다면 어제 대충 정맥수에서 말했었죠? 문사수는 어떤 거라고? 기억이 납니까? 어떤 게 문사수라고? 어제 적었죠? 문은 뭐, 문성이라고 적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는 뭐라고 했죠? 사해는. 사해는 공과 유에 집착하지 않고, 반문을 늘 해가지고, 밖으로는 소리를 벗어나고, 안으로는 지와 이, 지혜와 진리를 알차게 하는 것이 사해다. 수해는 이제 만행을 통달해서 그야말로 참 이 참선하는 참선과 어긋나지 않고 항상 행주자와 어묵동정이 기침하고 침뱉고 손을 흔들고 몸을 움직이고 하는 것이 정 아닐 때가 없는 것이 수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앞에
문사는 견도로 봤고 수는 수도로 본 거지요. 정력수에서는 견도의 수도의 그 전에 유식론에 나오지요. 그러나 그렇게 아주는 잘 감이 잘 안 잡히지요. 문사수로 붙어서 한마디 들어간다는 문사수가 과연 어떤 거냐 말이냐. 일반적으로는 법문 듣고 그것을 사색해가지고 수행을 하는 것으로 하지만 이 등엄계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이거는 통장에서는 그런 식으로만 해석해서는 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문사수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공부를 이제 내가 실지 내 마음자리를 챙겨서 좀 마음 공부를 하는데 그냥 경은 경이고 나는 나고 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경에서 말씀한 것을 내 몸에 결부시켜가지고 내 마음 공부에 그대로 참 신토불이 하듯이 이 경과 나가 둘이 아닌 그런 차원에서 공부를 지어가야 될 끼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정명수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했지만은 좀 어려워요. 공부가 좀 깊어진 단계에서 사해와 수해를 설명했지요. 그렇지 않아요? 공부 깊어지기 전에 처음에 초인문자들은 어떤 식으로 이 공부를 관세음보살 공부를 이은원통 공부를 어떻게 해나가야 되느냐가 문제 아니겠어요? 결국에 반문이라요. 반문이라요. 발음이 이죠. 지자 반문이라. 다만 반문할 뿐이라요. 반문이란 말은 문성을 돌이켜 듣는 거죠. 반문, 문성이라고 저 문수보살이 설명한 데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오죠. 여기는 그렇게까지 설명이 안 나오는데 문수보살이 그 관세모살 그 공방어설 설명할 때 반문, 문성이라. 문성을 반문한다 이거죠. 문성을 반문한다는 그 말이죠. 반문, 문성은.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한 문해라요. 문성을 문성이란 게 있잖아요. 우리에게 소리를 듣기도 하고 말도 듣기도 하고 듣는 그 마음자리가 있잖아요. 듣는 마음자리를 문성이라고 해요. 소리에 끌려가지고 소리에 소리 듣는데 신경을 쓸 필요가 없고 소리는 본래 허망한 거니까 육진경계를 처음에 공부 지을 때부터서 육진이나 산화대기나 모든 그 육근, 육진, 육식 같은 게 다 허망한 것으로 봐버려야 돼요. 본래 허망하여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5음, 6입, 12처, 18개, 7대가. 그전에 처음에서 다 했잖아요. 벌써 그 마치 이거 기초공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다져놓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대충 한마디만 해도 어느 정도 그 이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그 육진 경계 따위는 본래가 허망한 것이기 때문에 허망한 것을 뭐에 거기에 끌려가지고 소리를 들으려고 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고 바로 소리 듣는 그 자체 소리를 듣는 주체성 그게 문성이거든. 문성은 바로 소리를 듣는 그놈 바로 그 마음자리 그 자리를 챙겨서 도로 들으라 말이야.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말고 마음에다 주력해서 마음을 주시해서 마음을 반문하는 거지요. 문성은 바로
열장 아니겠어요? 열장이죠. 열장도 되고 이 자리가 바로 본심도 되고 본심이라 갈 수도 있고 본성이라 갈 수도 있고 각성이라 갈 수 있고 이 자리가 불생입니다. 쉽게 말하면 불성 자리요. 뭐 불생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예? 문성 그 자리가 바로 불생이거든. 그러니까 반조 자성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을 해요. 반조 자성. 조사 천문에서 자성을 반조하라는 그런 말씀 있죠. 반조 자성. 바로 반문 문성이 바로 반조 자성이라요. 또 그것이 저 신신명의 허명 자조고 또 달마대사가 관심이고 달마의 면백감시 달마가 어떻게 됐냐 말이야. 관심일법이죠. 관심일법이 총석재행이라 바로 그 자리를 가르친 거예요. 달마대사가 관심일법이 총석재행이라고 했죠. 면벽관심이라 바로. 면벽관심도 결국에 화두를 잡은 건 아니에요. 화두는 송나라 때 만든 거지 달마대사 때 뭐 화두법이 없었거든. 마음을 권하는 거죠. 벽만 쳐다보고 벽에다 얼굴 대고 그냥 우두커니 벽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권한 거든. 면벽관심이라고. 달마가 중국에 나와가지고 여러 사람에게 보인 모습이 면벽관심이라고 그랬죠. 벽에다 얼굴 대고 마음을 관했다고. 달마가 말씀하시기를 관심일법이 총섭재행이라고 했죠. 그것도 바로 반조자성이고 허명자조라. 이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전부 반문 공부지. 반문 문성. 문성을 반문한 것이 바로 그거란 말이죠. 말만 다르지 똑같아요. 그러나 다른 것은 조금 약간 좀 친절감이 적지요. 듣는 마음을 돌이켜 듣는 것이 더 우리한테 더 친절하고 더 와 닿고 가장 절근하지요.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니까 어떤 것을 마음이라고 하겠느냐? 마음을 달리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단 말이야.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그 들은 듣는 그 문성이 바로 마음이라는 거예요. 문성이 바로 본심도 되고 본성도 되고 열애장도 되니까 그 문성을 반문해란 말이야. 이 반문이라는 그 말이 반조란 말과 같지 않아요? 반조나 반문이나 같죠. 자조도 언니랑 같은 말이고 자조나 반문이나 같지 않아요? 관심도 내나 같은 말 아니요. 관심인 때나 바로 반문이지 뭐겠어요. 화두를 드는 방법은 천종에서 묘한 방법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조금 간접적인 수행 방법이죠. 화두를 들어가지고 화두에 의해서 들어가니까. 그러나 이건 간접이 필요 없어. 직접 자기 마음 소소영영한 자리가 뭐겠어요? 문성 아니요?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자리. 저 위에서는 열 번 견성을 밝힐 때는 견성으로 말을 했지만은 수행 방법에는 문성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닦을 때는 참마제, 닦을 때는 이근원통이 좋고 또 법문을 듣고 참마타의 법문을 들어서 깨닫는 그 방법에서는
견성으로 설명하는 방법이 좋아서 10번 견성을 밝혔잖아요. 그래서 수행 방법은 듣는 운성으로 들어가는 것이 제일 좋다는 거예요. 이유가 다 있어요. 우리 중생들은 거기에 보면은 물체에 대한 고집이 더 강하지, 소리에 대한 고집은 그다지 강한 것이 조금 덜해요. 소리는 있다가 바로 사라지니까 허무한 줄 알고 공한 것을 빨리 터득을 하는데, 이 물체는 부숴가지고 가루를 만들어도 가루란 게 남아있고 말이지. 또 이걸 불태운다고 해도 불태워도 재라도 남아있거든. 그래서 그 어떤 그 집착심을 떠나기가 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수행하는 데는 그 소리라는 것은 이렇게 나다가 잠깐 있으면 사라져서 그냥 그대로 진공의 도리를 바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제일 빠르거든. 그래서 수행 방법에는 그 집착심을 떠나는 데는 이 그런 어떤 색채, 유형물인 색채보다는 성진을 들을 수 있는 운성 쪽으로 들어가는 게 훨씬 빠르기 때문에 그 영암경에서는 특히 운성으로 수행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역설한 거예요. 아직까지 안 나왔지만 저 밑에 보면은 25성의 모든 그 수행 방법을 다 비판이 나옵니다. 평론이 나와요.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수행을 해야 제일 좋으냐고 부처님이 문수보살에게 명령을 내리니까 문수보살께서 관세음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렇고 지방계불이 다 이렇게 듣는 이 반문 공부로 들어간 것이 제일 좋고, 특히 사바세계는 음성 교체이기 때문에 사바세계는 음성으로서 설교를 하고 포교를 하고 음성으로 말미암아 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교체가 되다 보니까 말세 중생이나 이 사바세계 중생들은 문성으로 공부하는 것이 제일 좋다는 거예요. 사바세계를 음성 교체라고 하죠. 음성으로 이 교를 펴는 그런 것이 되어 있다는 거죠. 사바세계는 세계마다 다 조금 다르거든. 다른 이제 향적세계는 냄새만 가지고도 되잖아요. 향내만 맡아도 도에 들어가요. 향적세계 같은 데는. 다른 광명세계는 그냥 광명만 보고도 다 도에 들어가지, 뭐, 부처님 설법 안 해도 돼요. 부처님은 광명이나 부처님은 냄새만 가지고도 다 도에 들어가지만, 이 사바세계는 광명을 보거나 뭐 냄새 맡아가지고 도에 잘못 들어가요. 시청과 교육을 통해서 자꾸 듣고, 법문을 듣고, 자꾸 들어가지고 음성을 통해야 설명을 해줘야 알거든. 설명 해주는 것이 주로 음성 아니요? 말로서 자꾸 설명을 해줘야.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제일 발달된 것이 언어 아니요? 언어가 의사도 소통하고 상대에게 뭘 알려주기도 하고, 언어가 자기 마음 표시죠. 거짓말도 하는 수가 있기에 있지만은 언어란 것은 마음 그대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바세계는 음성으로 교체가 되었다. 음성으로서 부처님 법을 중생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교체가 되었기 때문에, 특히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문성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제일 좋다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화두를 하거나 염불을 하거나 뭐 다른 방법, 관법을 하거나 부정관이고 무슨 백골관이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수관도 있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직접 자기가 이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그 마음을 포착해가지고 마음을 늘 주시하고 마음을 듣고만 있어요. 마음 듣고 있으면 뭐 마음에는 소리도 없고 시끄러운 것도 없고 고요함도 없고, 그야말로 참 아주 참 제대로만 잘 들어가면 정멸이 현절이 단박에 되어요. 소동파의 동생 소자유는 이 일탄지경에 여러 가지 이걸 거치지 않고 단박에 이것이 저
깨달음에 들어간다고 원통을 얻는다는 그런 말씀을 초자유가 했죠. 초동파가 동생. 그분이 도덕경 해석했는데 도덕경 해석이 참 잘 되었다고 자기 초동파가 칭찬했잖아요. 춘추전국 시대에 나왔다면 제자백가가 안 나왔을 거고 다것이 저 당나라 남북조 시대만 나왔어도 청담판이 무슨 사상 분열이 안 생겼고 말이지. 또 당나라 때만 나왔더라도 말이지. 여러 가지 도교가 이렇게 뭐 날뛰고 여러 가지 중국의 사상 갈등이 없었을 거라고 말이지. 그렇게 극부 찬양을 했죠. 그 소동파의 동생 소자유가 여기 대해서 그 말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단박에 그 반문을 제대로만 잘하면 정멸 전전도 되어요. 소리에는 여러 가지 그 시끄러운 것도 있고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그 요동하는 게 있지만은 문성은 그런 게 없잖아요. 문성은 청정하고 정멸하고 본래 부동하고 본래 것이 저 그 전에 열 번 견성을 밝힐 때 문성은 없어지지도 안 하고 본래 유실된 것도 아니고 본래 부동이고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본래 걸림이 없다고 그랬죠. 그런 등등으로 열 가지를 밝힌 그 자리가 바로 문성이나 견성이나 사실은 마음자리는 하나요. 귀를 통해서는 문성이 되고 눈을 통해서는 견성이 되고 또 의식을 통해서는 그게 지각성이 돼요. 각성 돼요. 지성, 견문, 각지. 그러니까 그 문성은 누구한테 되니 다 있잖아요. 그래서 문성을 돌이켜 듣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생각을 잡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잡념이 벌써 일어나면은 반문이 안 되죠. 반문도 떠나야 되지만 처음에는 부득이 반문을 거쳐야 돼요. 뗏목이나 배는 건네는 게 아니지만 물을 건네려면 뗏목과 배를 의지해서 처음에는 건네야 되잖아요. 비행기가 활주로에 달려갈 때 활주로에 달려가는 게 목적이 아니지만 날을 나면 활주로에 달려가지고 날려야 되거든. 단박에 못 날아가니까 요즘에 그것이 저 여객기들은 그러니까 지금 반문하는 것이 비행기 타가지고 활주로에 지금 막 이거 상공으로 날으려고 하는 그런 작업과 같은 수행방법이라. 그래서 지자 반문이라. 다만 반문할 뿐이라. 그러면 반문을 하려면 생각을 다른 생각은 하지 말고 듣는 마음에다가 주시를 가지요. 마음을 듣는 그 마음자리를 듣고 있어요. 밤중에 어떤 도둑놈이 오는가 하고 말이지. 잠 안 자고 도둑놈 발자국 소리라도 나는가 하고 거다 주시야 하는 것처럼 마음자리를 반문하고 있어요. 마음자리는 소리가 끊어졌고 마음자리는 요동하거나 시끄럽거나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본래 없기 때문에 단박에 고요해지죠. 그래서 성성적적이 제대로만 하면은 단박에 되는 거죠. 반문하는 것은 뭐가 되겠어요? 그대로가 성성이죠. 반문하고 있으니까. 문성은 그 자리는 뭐 고요하잖아요. 소리같이 시끄러운 게 없잖아요. 성성적적이 그대로 되죠. 문성을 반문할 때 성성적적이 바로 되어요. 허명 자조라. 문성 자체가 빈 거거든. 이 자리가 허요, 허. 이 반문하는 것은 분명하게 그걸 반문을 하고 있으니까 명이라. 그러면 바로 반문하는 그것이 바로 허명 자조요. 한번 시동만 걸면은 그것이 그대로 늘 나가야 되지. 꺼지지 않은 치요. 태양 불같이 안 꺼져요. 밤에나 낮에나 태양은 항상 빛을 발하고 있어요. 그와 같이 공부가 되어 보면 바로 정멸이 현전이라요.
일찰나경에 바로 일탄지경에 모든 것이를 아공, 법공, 구공을, 삼공을 단박에 그냥 징득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바로. 설명을 갈 때는 상당히 시간을 두고 지금 설명을 했으니까 처음에는 아공, 그 다음에 법공, 그 다음에 구공 이렇게 해서 상당히 계단이, 계제가 무슨 계급점차가 있는 것 같지만은 마음 공부를 제대로 잘한 사람에게는 단박에 되는 도노법이다.